경상이코자. 안녕하세요. 문구가 막 안 꼈죠? 편집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러시안잭 하나. 러시안잭 good choice, why not? 전 6개월 동안 눈곱에 눕혀서 살았어요. 카페요? 아 몰라요. 사장이 좀 별론 것 같아요. 되게 지잘난 맛에. 주문 안 하실 거면 죄송한데 덕분에 많이 방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바빠졌어요. 보시면 네네. 킹펭귄들은 새끼들이 자라면 마치 유치원처럼 함께 무리 지어놓고 기릅니다. 눈 꼽겠나요? 반가워요. 안 추우세요? 추워요. 아 네. 얼죽합니다. 사실 제가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아이스로 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장사 그따구로 하지 마세요. 저기 옆집은 줄 서서 먹던데요. 아 저 안 보이세요? 저 난리 났다니까요 지금. 카페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카페 창업한 지 6개월이요.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조현출 시점 어떡해요. 진짜 재밌고 싶은데 진짜 감 잃었나 봐요. 요새 누가 제일 재밌어?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물을 커피라고 속여서 파시죠? 사실 원두가 요새 안 들어와서 공장에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미납된 게 좀 있어요. 왜 일하는데 이어폰 끼고 일하세요? 네? 누가 건방지게 일하는데 이어폰 끼고. 아 이래야지 일에 효율이 올라간다고 아영이 언니가 그랬어요. 아영이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22 되는 최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헌팅걸 2였는데 오늘은 카페 손님이에요. 왜 헌팅하고 계시죠? 네. 헌팅 금지인데요, 저희 카페. 괜찮으세요? 어, 저는 괜찮은데. 여기가 좀 잡혀야 돼. 그쵸, 그쵸. 어, 헌팅 당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나요? 그렇지. 여기에요? 네. 카페 사장님 잘 생겼어요. 왜 헌팅하셨어요, 아까? 저 헌팅 코치 아닌데요. 혹시 사장님이 찜해두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아 저는 손님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업 방침으로 저희는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나요? 네? 사장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하던데. 네? 왜? 어? 나 걸릴라나? 태연아 실제로 밖에서 통화를 해. 누구랑 통화할래? 정국이랑 그 헤드룸 안 높아. 저 살아서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첫 경험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조금 바쁘신 것 같아요. 저 사장님 혹시 안녕히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감도 다 떨어지고 재밌지도 않고 오늘 분량은 말해봐 빨리. 선배 취했다. 성과 택시불러. 아 아니 아니요 취한 게 아니라. 아 근데 저 자식이 어? 말을 야, 아니 말을 해봐. 아 잠시만요. 다시 돌아온 강성의 탑유. 오늘의 주인공은 정국 오빠 몰래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서 일부러 제가 싸웠거든요. 오빠 깜짝 놀래키죠. 오빠가 제일 갖고 싶다고 뭔가 샀어. 레디 액션. 내가 미안해라고 사과했어. 대단한. 솔직히 미안한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 화 휩쓸려가지고 난 못 살게 그런 거 아니냐고. 진아가 안 그래? 진아 언니가 정국 선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진아 뒷담화 까지 말라고? 다른 얘기 하자. 어? 야 네가 지금 중2개월을 봤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거야. 어 아빠 나 이제 이거 차 필요 없을 것 같아. 응, 그냥 이거 환불해. 알았어, 집에서 봐. 안녕하세요. 싱숭생숭입니다. 오랜만이죠? 대기가 있어서 혼자 놀아보겠습니다. 오늘의 OOTD. 민섭님, 이거 썸네일.
너무 웃기고 그냥 내 속으로 생각해 다시 따 아니 요 놈은 이 세상 하루 종일 이걸 못하는 데 내가 오늘 봐 약간 현재는 좀 네가 약봐 차라리 얘기 안 해 너 방식대로 그냥 뭐 해? 현재 말고 좀 이게 좋아 조현주 씨 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요? 안녕하세요, 경성이. 오늘 이렇게 카페에서 촬영했는데 어떠세요? 아, 다시는 안 하려고요. 나 진짜 하나도 안 치우고 저 혼자 치우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가게 앞으로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만 치우고 남아서 치우고 가야지. 존나 짜증나네.